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5월 21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할 수 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생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전강 후약 전형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며칠째 그죠? 시장이 좀 반등하나 하면서 기대감 줬다가 장 중반 이후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당히 투자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 듭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나 매일매일 너무 일희일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큰 전략들 세워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의 변형은 가져와야 될 것 같다. 자,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정이 거의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나갈이 된 정도의 상황이라고 시장에서 전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중국 간에 서로 쌍방 간에 관세 한번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죄송합니다. 2천억 달러 규모로 25% 관세 매겼고요. 이에 바로 대받아쳐서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로 관세 매겼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무슨 뭐 국가 비상사태라 그럽니까? 무슨 비상사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화웨이 관련돼서 거래하지 마라 딱 하니까 구글,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이 알겠다, 우리 거래 중단한다 이런 선언을 딱 하면서 보이콧 하니까 바로 중국은 애플 불매운동 펼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전일 관련된 업체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급락하고요. 그 다음에 퀄컴 6%대 급락. 뭐 4%를 급락이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피해는 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함으로 해서 자국 당사자국의 피해는 물론이고 그 여파가 미국과 중국과의 연관되어 있는 모든 전 세계의 나라에 지금 여파가 확산되고 있고 또한 자동차 관세 부분은 중국과의 뭐 무역 전쟁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입니까는 몰라도 그죠? EU와 일본을 겨냥한 자동차 관세는 일단 6개월 유예하겠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 쪽에 지금 전투력을 집중시키고 있답니다. 지금 중동 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때문에 유가도 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계속 좀 반등하려다가 중국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또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33% 하락,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1.46% 하락. 자, 반도체 지수는 폭락입니다. 4.02% 하락. 자,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독일도 많이 빠졌어요. 1.61% 하락. 자, 당사자 국인 상해종합은 0.41% 하락. 하락하던 폭 좀 땡겨서 마감했는데 오늘 여기 121과 240일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만약 깨고 내려간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미국도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 마지노선 임박했습니다. 뭐다? 120일, 240일 여기 인근 중국도 미국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데 이거 퉁 하고 깬다? 이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과연 주가 컨트롤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모를까요? 알 거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떠한 또 립 서비스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시킬런지 몰라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죠?
어떤 사람 입에서 한마디에서 전 세계가 요동을 치니까 참 재밌겠어요, 본인은. 재미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6월 15일쯤 되면 본인의, 다음 선거, 뭐, 출마에 대한, 그걸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을 얼핏 봤는데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죠? 역대급으로 한 사람이 입에서 놀아나는 게 역대급인 것 같다는, 아주 씁쓸한 마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이 주가, 하락하는 부분의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달러,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뉴스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1년 이후로부터는, 1200원권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보다는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런 분석을 내놨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인 겁니다. 내 가치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왜?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죠? 돈 바꾸는데 내돈 많이 주고 바꿔야 되니까 가치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이제 내돈 많이 주고 달러 1달러 옛날에는 예를 들면 1000원 주고 바꿨는데 이제 1200원 줘야 되면 20% 오른 가격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냥 1100원 봐도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 가치가 10%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1200원 인근에서는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 내 가치가 어떻게 된다? 만약에 원화 가치로 생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원화의 가치가 이제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분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그죠? 죄송합니다. 좀 착각했어요. 0.60% 어저께 상황으로 착각했습니다. 자, 어저께는 별로 안 빠졌거든요. 0.60% 추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996계약 매도하면서 콜옵션 23% 빠지고 풋옵션 한21%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추가 하락 시작할 것이 거의 뭐 자명하네요. 그죠? 현재 미국 선물은 플러스 중이네요. 다우 선물 0.23% 상승, 나스닥 선물 0.35% 상승. 금값은 추세 하락. 폭락은 아니고 추세 서서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추가 상승을 위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이제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까지 왔습니다. 기름값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여기 정도 금과 기름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금은 안전자산. 주가가 올라가면 비교적 금은 내려가는 상황이 많아요. 일단 선물 상황이 양호하니까 다행이네요. 오신 분들 반갑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싫어요 4개 꼽혀 있어서 기분 확 상했습니다. 싫으면 구독하지 말고 구독 끊고. 형이 하는 이야기 듣지도 마. 아까워. 너 같은 새끼들한테 들려주려고 밤새 고민하고 방송하는 거 아니다. 잉? 나가 주길 바랍니다. 싫어요 누르고 듣고 있지, 또. 그따구로 마음 쓰면 망한다. 잉? 자.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 너무나 짜증납니다. 뭐? 장 초반에 좀 반등시도 나오다가 확 무너지고, 장 초반에 반등시도 나오다가 확 무너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깨구리 중탕 내지는 늑대 소년. 야, 이러다가 반등하겠지. 이러다 반등하겠지 하고 자꾸 누가 산다? 개인이 자꾸 사요. 그죠? 이 코스닥인데요. 열려 있으니까 봅시다. 기관 외국인 전일 한 900억 규모로 팔았어요. 그죠? 누가 샀다? 용감한 개인이 1000억 샀어요. 그죠? 자, 전일, 기관이 막판에는 뭐 어느 정도 플러스권 돌아섰습니다만, 자, 개인이 자꾸 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외국인 자꾸 팔고 있어요. 근데 매도폭이 좀 줄긴 줄었어요. 장 초반에 매수세도 유입됐었습니다. 그죠?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외국인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기관은 이제 매도세를 좀 멈추고 있는데, 그죠? 슬슬 저점 매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구간처럼, 그죠? 그리고 적당히 올라오면 팔아가고 이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선물함 상황 보죠. 선물 상황 보면요.
큰 매도 규모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약간 저점이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물론 주가 매도, 주가 하락세 넣으면 2000이 깨지면서 1979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지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섣부른 기대는 하기 힘듭니다, 현재. 그게까지 빠질지는 나중에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가 깨지는지가 중요한데, 저점을 확 이탈하는 거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저점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야, 이탈 거의 확실시 되네요. 동시효과 지금 보니까 낙폭 제법 있게 시작합니다. 0.71%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9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블록 딜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동시효과 대략 한 8%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19만 2천원 깨면 안 된다 그랬고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19만 2천원 깨졌습니다.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폭 심하네요. 힐링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상당히 낙폭 심하게 출발될 조짐이고요.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야 시장이 진정된다 그랬습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 그대로 계속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빨리 안 던졌으면 늦었어요. 빨리 안 던지면 늦었다고요. 그죠? 셀트리온 19만 2천원 깨면 비중 축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하락 추세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9만 2천원 깨지면 안 된다. 안 된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저께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만 8천원권까지 열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깨졌어요. 비중 축소했었어야 되죠. 강한 반등세가 나오는지, 저점을 이탈하는지 잘 체크하자 했는데, 어저께 저점 이탈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8% 빠진다. 참. 그 와중에 삼성전자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장 시작합니다. 셀트리온 2.39%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 7% 넘는 폭락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 딜 소식. 야, 참. 자, 신세계 하이닉스 1%대 미만 하락, 아모레퍼스픽은 상승. 와이솔은 2%대 상승, 위닉스도 1%대 상승, 일진다야
곧 상승.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는 양호합니다. 아, 이거 뭡니까? 시장 플러스 출발했어요. 0.28 코스피 상승. 아, 0.20입니다. 죄송합니다. 코스닥 0.13 상승 출발. 이야, 참 스펙타클하네요. 아, 스펙타클합니다. 외국인이 슬슬 들어옵니다. 그죠? 외국인 좀 들어와라 형들. 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다? 달러 1200원대 정도에서는 매수가 잡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더라. 근 10년간 여러분들, 주식은 통계입니다. 통계. 그리고 확률입니다. 확률이, 내가 수익날 확률이 높은 구간에 들어가서 투자하고 차익 실현하는 게임입니다. 주식이. 그죠? 뭐 투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머니 게임이에요. 총성 울리지 않는 전쟁터보다 더 뭐 약하지 않는 심한 쩐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슬렁슬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팀 K 유료 회원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료 회원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돈 안 내고 있으니까 그냥, 아, 시장 안 좋아서 그냥 뒤로 쳐져 있는 겁니까? 댓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무료 서비스는 점점 줄어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러든가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저도 성의 없는 사람들에서 끌고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더 축소해버리겠습니다. 23분 정도 이상 보내드렸는데요. 그죠? 더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 야, 일단 외국인 매수세 잡히면서 반등 시도 나오는데 이거 즐겁지도 않아요. 이러다가 또 푹 뺄지 어떨지. 자, 그것이 뭐 중국 시장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안 흔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안 흔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그죠? 총칼 안 들고 제3차 대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돈으로. 총칼 대신에 돈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명운을 걸고, 자국의 명운을 걸고. 미국이 조금 우세한데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중국에 맞선 나라치고 중국에 보복한다는 나라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독립 선언하고 나간 그 국가와 정상 한번 만났다는 이유로 엄청난 태클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 보복을 몇 년째 당했습니까? 어떤 바보 하나 때문에, 그죠? 그 사드 보복, 그죠? 2년 이상 보복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풀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 정도 힘을 갖고 있어요, 중국. 야, 그래도 다행이에요. 포트폴리오, 그죠? 셀트는 헬스케어, 이거 두드려 맞은 거 어쩔 수 없고요. 그죠? 자, 셀트는 형제 빼고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좀 가자. 참 스펙타클하네요. 스펙타클해요. 실을 더 늘었네. 10개로. 싫어하든지.
뭐가 싫은지 용감한 사람 댓글 한번 남겨봐봐. 형이 한번 읽어봐 줄게. 이런 게 싫더라 하면 형이 참고로 할게. 고칠 만하면 고치고 아니면 헛소리면 그냥 밟아버리고. 무료로 너무 많이 알려주니까 싫으냐? 자, 현재 삼성전자 1.3% 정도 상승 중이고요. 전기전자 비교적 강세, 하이닉스는 좀 약합니다. 빠지고 있고요. 자동차 쪽으로 약간 약세. 다 그만 해요. 코스피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0.05 하락 0.05%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낙폭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는 양호하네요. 자, 5G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비교적 강세. 자동차 부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휴대폰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약세입니다. 오늘 자동차 계통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세 보였던 의류, 신발 이런 쪽 조금 약세 출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살이 났네요. 전에 비중 축소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의견 제시했어요. 분명히. 셀트리온 19만 2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송들에서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던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주 안 좋습니다. 저점 완전 박살 내버렸습니다. 자, 58,000원 권까지 57,400원이 저점인데, 와, 참 낙폭 심하네요. 반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한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께 나중에 이거 우리 팀원들 다 들을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 한번 드리자면 여러분들 너무 제가 타이트하게 제가 관리해 드리겠다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 상황들 다 조금 보내달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여러분들 마음이 옥죄는 기분도 드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요즘 안 보내주시고 계신데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비중을 축소 내지는 운용 제가 제시한 대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믿고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비중 축소 의견 반드시 드렸어요, 저는. 그죠? 자, 뭐, 면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리딩 못하면 저도 성공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살 걸고 있어요. 모든 거다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시장 상황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잘, 아, 헤쳐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하이닉스도 여기, 120일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 안 좋은데요. 반등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어저께는 쌍거리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신세계 여기 저점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권역 위로는 지금 플러스 중이고 면세점 추가 입점 관계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출렁거리고 있고 뭐 그거 아니라도 시장이 뭐 개판이니까요. 그에 비하면 여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강한 반등세 나온다면 31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갔던 권역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강한 반등세가 필요한데요. 내일, 그죠? 또 우리 정부가 발표 예정도 돼 있다고 그러는데, 자,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 있죠? 그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운용되는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핵심 우리 역량을 집중하자라는 게, 정부의 지금 정책인데요. 자, 일단 어저께 정리 좀 못했으면 늦었습니다. 그죠? 추가 하락, 더 맞을 각오하고, 여기 저점 178,500원, 여기 저점 깨면 더 어저께 못 던진 분입니다. 어저께 못 던진 분. 그러면 추가, 이거 뭐 비중 축소 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어저께 못 던진 분들은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17만 8천원 여기 깨지면 밑으로 확 열리니까 여기 지지한지 여부 어차피 늦었습니다. 어저께 못 던진 분들은 그렇게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점 강한 반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지금 발표 하나 하면 또그 효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줄이지 못한 분은 17만 8천 원까지는 견디시라.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예, 이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점, 어저께 못 줄였다면 오늘 저점 깨지는 시도 나오면 줄여나가십시오. 그 전에는 좀더 홀딩하십시오. 반등 넣을 때 줄여나가는 전략.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죠? 수급이 안 좋았었어요. 그죠? 자, 아무래도 퍼스픽 여기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비교적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이 나쁘지 않은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늘어나고 K뷰티가 중국에 상당히 인기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고 한국 사람처럼 헤어스타일링하고 이거 중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에서 잘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이대나 이런 데 가서 머리하고 가는 사람들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의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광산 가지고 있고, 공산당 독재 아닙니까? 독재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일당 체제인데 거기에서 강력한 파워와 부를 가진 사람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와서 머리하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화장품 나쁘지 않은 권역입니다. 일진다이아 수소차 여기 지켜야 돼요. 지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만, 그죠? 수소차도 우리가 무시 못할 만한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무시할 만한 섹터가 아니에요. 와이솔, 여기만 올라타면 됩니다. 안 죽어요. 나 죽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양호. 시장이 개판인데도 여기 올라타려고 하고 있죠? 왜? 5G 땅 막 날아갈 때 못 갔거든요. 그죠? 그리고 시장에 적자 소식 때문에, 실적 안 좋은 것 때문에, 적자가 아니라 실적 안 좋은 것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요. 5G가 지금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 이야기하자면 RFHIC 이거는 화웨이 쪽으로 연동돼 있다. 이런 부분 많이 있다 해서 지금 출렁하면서 밑으로 밀립니다. 그냥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단타 할 줄 아는 사람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타 할 줄 아는 사람만.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 나올 수 있고, 여기 매수권역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의 안정 찾고 위로 띄워준다면 이것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YSR, 위닉스 실적도 좋고 공기청정기 판매율 그렇게 좋다는데 밑으로 꼬꾸라질까요? 부침은 있어요. 상당히 가벼운 종목에 속합니다. 막 올랐다 막 내렸답니다. 자, 이거 20일도 올라타고 위로 딱 띄운다. 한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덥잖아요. 그죠? 폭염주의보 내렸습니다. 위닉스 안에 뭐 선풍기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제품군 한번 살펴볼게요. 어저께 신일산업이 날라갔어요. 그죠? 냉각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팬 히터, 정수기, 제습기, 그죠? 에어컨, 열 교환기. 이거 들고 가야 돼. 그죠? 날씨 최고로 폭염 오겠다는데 에어컨 수요 줄어들겠습니까? 미세먼지, 하루만 잠깐 있어도 먼지 앤드 꽃가루가 뿌옇게 차 위에 쌓이는데, 정부에서도 미리 시책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쪽이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매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들고 갑니다. 이거 반드시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 이거 들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또 관심 있다? 네, 폐기물 쪽 관심 있습니다. 폐기물 이거 대박 까졌거든요. 여기 정도 내려오면 쓸 관심 가집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이런 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7,500원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은 11,000원 꼭대기에서 들어가 개 물려버립니다. 바로 3,000원 빠져버리면서 30% 정도 바로 그냥 까져버리면서 신용 미수 풀빵 때리는 걸 다 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반등해도 합니다. 딱 기다렸다가 7,500원 건 딱 오면 관심 있어요. 그리고 반등 나온 거 먹을 겁니다. 관심 있습니다. 최고위로 딱 올려놓을 거예요. 현대차 이거 뭐 나쁘다 했습니까? 살 수 있댔어요? 아직도 위입니다. 한번 5% 넘게 먹었고요. 아직도 위라고요. 현대차 포인트가 어디를 포인트로 가지는지 봐라고요. 꼭대기에서 안 들어간다고요. 우리 팀 K 무료 채팅방에 한 분 14만원에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올라갑니까? 밑으로 개꼬꾸라졌잖아요. 그죠? 닥터키 좀 거칩니다. 오늘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그죠? B급입니다. A급 아닙니다. 감성이 실력이 B급 아닙니다. 그죠? 사락한 건 올라가잖아요. 그죠? 신세계 내린 것도 있어요. 신세계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내린 것도 있어요. 분명히. 다만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죠? 관심 가지라는 거 잘 안 쳐져요. 통신주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샀다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카카오 대박 위에서 안 물어요. 밑으로 한번 쳐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만 5천원 12만원 권대로 한번 퉁 쳐지면 그때 샷할 겁니다. 지금은 부담스러워요. 그죠? 올라간다고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셀트리온하고, 그죠?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데, 여기 저항권을 잘못 넘어간다. 그죠? 그게 당연한 자리거든요. 그럼 던지지. 그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죠. 그죠? 비교적 저점 부위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다렸는데, 시장 너무 안 좋고, 뭐 뉴스 하나 터지니까 뭐 도리 없네.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나, 추가 낙폭 키우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니 다행입니다. 여기서 양봉 하나 딱 받고, 스트레이트로 얼마나 강하게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로 쭉 반등 시도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그죠? 여기처럼, 상황처럼, 수도 딱 하고, 하락 수도 하고, 반등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그거 체크하십시오. 자, 이 외국인 매수세, 이거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장 초반에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었거든요. 이거 뭐가 중요하다? 중국이 나중에 중요한 겁니다.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이렇게 정석껏, 그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송하는데. 자, 추가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 드네요. 그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유료 제가 한지 2월 달부터 했습니다. 이제 3개월 차입니다. 3개월 차. 그 이전에 2년 동안 제가 무료 방송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은 기본이고요. 6시간 이상 한 적도 많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낌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무료에서. 그죠? 유료에서 써먹으려고 남겨두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다못 알려준 거 있어요. 아직까지. 왜 20년 동안 머릿속에 공부해왔던 게 2년 만에 다풀수 있습니까? 그죠? 다못 풀어요. 말이 좀 강하고 거칠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닥터케이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럽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장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좋은 날도 오겠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왜안 그러는 줄 알아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전쟁 중인데 총 놓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소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 못 차린다 이거죠. 그죠? 공부 얼마나 하십니까? 대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의견, 여러분들 참고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클릭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뭐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감으로만 클릭하실랍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티가 생기겠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제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랍니다. 인기 영합하지 않겠습니다. 인기 영합하려면 할수 있어요. 아까처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네,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떡합니까? 그죠? 잘될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 잘 추스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공부 댓글 하나 안 남기시니까 50명이 넘는 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죠? 야, 니 댓글에 뭐 환장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올라와봐야 저한테 1원도 도움 안 돼요. 공부 좀 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뭐 누구 탓하고 하지 말고요. 그죠? 다내 탓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커피님 오래간만이네요. 저에 대한 평가가 그런 게 많아요. 참 오지랖 넓다.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뭐 그렇게 하냐? 오지랖 넓다.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가장 제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게 뭔가? 내니 눈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데요 하는 새끼도 있던데, 그죠? 2년 동안, 그죠? 여러분들 눈물 좀 닦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잔소리. 흔히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별로 볼게 없어요. 그냥 이 가만 내비둘 겁니다. 어차피 다 늦었고 못 던진 거는 여러분들이 못 던진 건 늦었고요. 나머지는 들고 갈 만하고 하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자, 힐링님 아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의견 잘 들었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셀케 주시 딱 하면 밑으로 처질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딱 깨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도 탁탁탁탁 끊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주시하라 그랬잖아. 그죠? 꼭 매도 이렇게 해야 다 매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뭐 잔소리 부모님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루비님. 잔소리 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한다. 제가 아까 무료 채팅방 이야기했죠. 관심이 점점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 채팅을 안 읽는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그럼 말어 있냐 이거죠. 공짜니까 그냥 걸치고 있는 겁니까? 말어 있냐 말이죠. 떳떳미지근한 거 싫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방송 들으시면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인 게뭐딴게 있습니까? 그걸 읽었으면 나중에 그냥 언급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하자 그러니까 꼭 아침에 좋은 아침 꼭 그거 아니더라도 점심때쯤에 뭐 만약에 아침에 못했으면 맛좀 하십시오. 아니 저녁쯤에 자 오늘도 저녁에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이 한마디 인사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 방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욕심이 큰가요? 유료방 안 들어온다고 난리 칩니까? 유료방 안 들어온다고 난리 치냐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도 관심이 있어야 잔소리를 하는데 이제 관심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료방이 없어질 상황도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열심히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방법이 있죠, 뭐.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분만 남기고 그분들만 남기고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나머지 분들 다 보내드리는 거. 그러면 안티로 다 돌아서겠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겠습니까? 그죠? 그게 진정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상황이고 저 또한 힘안 빠지고 으쌰으쌰 해야 시너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언젠가 할 겁니다. 조만간에. 진님 반갑습니다. 잔소리. 에휴. 자. 오전에 소박하게 먹었다. 누가 올렸나 보자. 헌기가 어저께 위닉스 산다 했는 것 같은데 위닉스 소박하게 먹은가? 자, 오늘은 지금 마무리할 거예요. 자, 시장 한번 딱 보고 자, 제발 좀 가자. 그만큼 힘들게 했으면 됐잖아, 그지?
형들 가자고 좀. 외국인 형들. 그죠? 자, 여러분들 가열차게 합시다. 아시겠죠? 지금 방송 36분 듣고 계신데 세 분, 네분 들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닥터K 혼자서 벽 보고 방송했던 사람이에요. 방송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내지는 강연회. 아,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마음속 깊게 항상 되새기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닥터K라고 합니다. 하면서 저는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구독자 40명부터 시작해서 2300명 다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몇 명, 몇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가열찬 10명. 이 어중중한 만 명보다 낫다. 그게 일당 100 아닙니까? 그죠? 닥터K도 일당 100과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저점입니다. 여기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여기 그죠? 여기에 지켜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한번 쳐졌습니다만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이 그죠? 여타 해외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조금 너무 낙폭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권력이기도 하고 아까 환율과 연계돼서 1200원대에서는 외국인들이 비교적 좀 들어오더라. 그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코스닥도 추가로 오늘 저점 안 깨는지 여부 중요합니다. 오늘 저점 다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환율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중국 그죠? 중국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중국이 안 밀려야 됩니다. 안 밀리도록 우리가 한번 기원해 봐요. 그죠?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싫어요. 10개 달렸던데 따따블로 달릴 그날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좋아요 저에게 사랑 주셔야 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주식 기초 강의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